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 27일 목포 신한비치 호텔 비발돌에서 2019 만품 지원단 워크숍을 갖고 학교폭력 예방 등 따뜻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2019년도 만품 지원단원으로 활동한 멘토 170명, 후원의 집, 22개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및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성찰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 일기 발대식을 시작으로 도내 한부모 가정 및 돌봄이 필요한 배려 대상 학생들에게 엄마의 따뜻한 품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만품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품 지원단원은 도내 거주 어머니 가운데 아이들에게 무보수로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사람들로 공모에 의해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배려 대상 학생, 특히 한부모 가정 학생들과 친자식처럼 관계를 맺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랑과 정성으로 지원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 1년 동안 참여해준 만품 지원단과 후원의 집을 위로하는 레크레이션을 시작으로 송용석 교육국장이 각 지역 대표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후에는 김성애 학생생활안전과장과 함께 만품지원단 운영 방향과 현안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송영석 교육국장은 앞으로도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 실현에 기여하도록 사업을 더 확대하고 지원을 늘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